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고송링은 계략을 써서 이 쌍하관이 좌측 대문을 활짝 열어 지켰었는데요. 그러다 짱조린 군대는 기세가 확 올라섰고 다들 와 하고 쳐들어갔다고 합니다. 이 근접전 하면 그 난세선 누구겠습니까? 마적대였었을 때부터 이 수백 차례 크고 작은 전쟁을 겪어온 짱조린이 군대가 아니겠습니까? 비록 지금 탕하후나 간차오시 같은 이 대장군들이 참전하지 않았지만 이 그들이 수십 년간 훈련시킨 정예 군대가 어디 가겠습니까? 일단 짱조린 군대가 코앞에까지 달려들자 이 우페후의 군대는 당해내지를 못했다고 하는데요. 전에는 놈들 앞에까지 다가가기 힘들어서 이 전투에서 진 거지. 그놈들한테 접근하고 냅다 쳐 죽이자 이놈들을 질질 지르면서 다들 후퇴하기에 바빴다고 합니다. 우페후의 35만이 대군이라고요? 일단 대문이 열리고 이 놈들이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오자 다들 총을 냅다 버리고 두 손 들어 투항을 했다고 합니다. 이어 왼쪽 문이 뚫리고 이 다들 투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사할관이 우측 대문을 지키고 있던 놈들은 다들 총을 냅다 버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. 그러자 우페후 수하의 군관들은 다들 멍해지는데 이 한쪽이 뚫렸다고 이렇게도 급급히 무너진다고? 아직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. 이어 그 썰문처럼 와 하고 나오는 아군들을 막아보겠다고 총을 당당 하고 쏘아대는데요. 야들아 다들 서라, 맞받아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이놈들아. 이 계속 도망치는 놈들은 다 내 손으로 죽을 줄 알아라 이놈들. 우페후의 군관들은 이 소리를 지르며 당당당 하고 총질을 해서 아군 몇 명을 즉사시켜버렸다고 합니다. 그러자 자신이 동료 군사들이 이 쓰러지는 걸 본 우페후의 군사들이 발끈하는데요. 지네 군관들이 지휘를 잘못하여서 이 지경에까지 온 건데 이제 와서 또 자기네들을 쏜다고? 에라야 모르겠다야. 몇몇 군사들은 총을 빼들어서 그 자신들이 상관을 향해 당당당 하고 즉사시키고는 계속하여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. 하지만 고송링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는데요. 만약 이놈들이 도망가서 이 한숨을 돌리기라도 한다면 또다시 어마어마한 군대로 탈바꿈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. 계속해서 뒤쫓아라. 투항한 놈들을 빼고 모두 다 사살시켜라. 고송링이 명령이 떨어지자 이 기마병들은 다들 이랍자 하고는 더더욱 기세등등하게 달려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우페후 쪽은 어떠했을까요? 네, 우페후 역시 지금 말을 잡아타고 이 눈썹이 휘날리게 도망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. 이어 진황도라는 지역에까지 도착하자 이 우페후의 말이 헐떡헐떡거리며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다는데요. 그래, 우리 말이 힘드니까 저 고어숭링 저놈들이 말도 똑같이 힘들겠지. 야들아 우리 여기서 한숨 돌리자꾸나. 우페후는 이 위위위 하고 말을 세우고 내려서는 앉으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보고 상장군님 빨리요, 어서 빨리 도망치세요. 저 고어숭링이 이끄는 기마병이 이제 거의 다 쫓아왔습니다요. 뭐 그럴리가? 그놈들이 탄 거 우리랑 같은 말들이 아니라냐? 네, 정말로 이 같은 레벨이 말이 아닌데요. 짱조린이 기마병은 이 대부분이 내몽골에 있었을 때 모병한 거라서 거의 다 천리말들이었으니 말입니다. 아이고, 그러자 우페후는 그제야 그 짱조린이 무서움을 제대로 느끼는데요. 야야, 육지에서는 놈들 소나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겠다야. 이러자 부관아, 네 내 군복을 입고 내 말을 타고 계속해서 뛰어라. 그 내 흉내를 내면서 말이다 알았니? 내는 저 배를 타고 바다로 빠져야겠다. 우페후는 자신이 부관을 시켜서 이 고송링을 유인하게 하고 이 지는 배를 타고 상하이로 도망쳤다고 합니다. 네, 얼마나 급급했으면 그랬을까요? 물론 고송링은 이 우페후가 자신이 군대를 버리고 배를 타고 도망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데 이제 그 알려진 우페후는 더없이 광명정대하고 더없이 당당한 이 싸네 대장부인데 어떻게 그 수십만 명의 대군을 다 버리고 도망을 친다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? 하지만 항상 형세에 맞게 이 뭐 이기겠으면 맨쓰고 뭐고 다 내려놓고 냅다 도망을 쳐야죠. 여 우페후의 상장군 군복을 입은 이 짝퉁 우페후를 쫓아잡은 고송링은 아이고 하고 아주 통쾌하게 웃어댔다고 합니다. 그 천하의 우페후도 살겠다고 별 수작 다 부리는구나야. 투항하는 적들은 죽이지 말고 우리 쪽으로 귀순할 놈들을 바로바로 끌어들여라. 이제부터는 우리 식구로 인정해준다고 말이다.
고슬링은 이 저항하는 놈들은 바로바로 잡아 죽이고 투항하는 놈들은 받아줬었는데 그때 새로 받은 포로병들만 20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. 자자 포로병들아 어떻게 우릴 따라서 해보겠니? 하겠으면 한 달에 은화 두 개씩 이 월급으로 주고 하루 세끼 밥도 주겠다. 만약 아예 하겠으면 지금 바로 떠나도 좋다. 우리가 목숨만을 살려줄게. 네,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? 이 생사람도 잡아먹는다는 난세가 아니겠습니까? 하루에 한 끼씩 챙겨 먹는 것도 빠듯한 세월에 이 하루 세 끼 다 먹을 수 있고 월급까지 주다며. 20만 명이 포로병들 중에서 진짜 그 소수만 빠지고 다들 그 고어숭링이 군대로 귀순하였다고 하는데요. 이어 전장을 대충 정리를 하고 이 고어숭링은 또 급급히 움직이는데요. 네, 그러면 이 다음 목표는 어디였을까요? 네, 그것은 바로 수도 베이징인데요. 베이징을 차지하고 이 정권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이 대나리를 부린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말입니다. 베이징에는 이미 다른 군대들이 점령하고 있었고 새 주인으로 떡하니 있었다고 하는데요. 그러면 누가 과연 이 짱조리 먼저 베이징을 점령한 거였을까요? 네, 그것은 바로 펑위샹이었다고 합니다. 펑위샹은 짱조린이 작전대로 먼저 우페이프의 공군기지를 점령하고 그 다음 목표로는 사할관을 치는 걸 도우는 거였었는데요. 왜냐면 펑위샹이 짱쉐량 군대를 도와서 이 뒤통수를 쳐줘야 이 앞뒤로 협공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펑위샹은 또 다른 꿍꿍이가 있었는데요. 가만히 있어보자. 그럼 내가 쌍할관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짱주얼린 군대는 이곳으로 영원히 올 수 없다 이게 아이가. 그러면 네, 펑위샹은 이 말꼬비를 돌려서 대뜸 베이징을 진공하여서 점령한 거라고 하는데요. 하지만 그 누가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? 고숭링이라는 까마득한 후배놈이 이 계략을 써서 혼자만의 힘으로서 쌍할관을 뚫을 거라는 사실을요. 이어 그 소식을 전해들은 짱조리는 원래 하하하하 하고 이 기분이 둥둥 뜨던 데로부터 또 하고 이를 부드득부드득 가는데요. 펑위샹아 펑위샹 이놈이 뭘 한 게 있다고 감히 내 뒤통수를 쳐? 야들아 전보를 넣어라. 고숭링을 보고 베이징을 포위하라고 말이다. 내 그 펑위샹 놈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야. 네, 그러자 고숭링은 이 새로 얻은 20만이 병력을 보태서 총 50만 명을 데리고 이 베이징을 포위하고는 언제든지 쳐들어갈 준비를 다 끝마쳤다고 합니다. 그러자 베이징 안이 펑위샹은 안절부절 못하는데요. 뭐야? 내 도움이 없으면 저 쌍할관을 못 넘어온다며. 그 고숭이라는 말 그건 뭐야? 정말로 고구이즈구나. 네, 이때부터 고숭링은 고구이즈로 불리웠다고 합니다. 이 고구이즈란 귀신처럼 아주 놀라운 놈이라는 뜻인데 이어 펑위샹은 할 수 없어서 친히 기차를 타고 그 펑텐성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가서 짱조리는 모시고 이 베이징으로 함께 들어가야겠죠. 아니면 지금 고숭링의 군대가 금방 승리를 하여서 이 사기가 하늘을 찌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상대나 되겠습니까? 이어 펑텐성이 짱조린 앞에 도착한 펑위샹은 이 탈싹하고 두 무릎을 꿇는데요. 짱조린 어르신 한 번만 좀 살려주시오. 네, 다시는 아예 까보겠습니다. 에? 라고요. 하하하하. 그러자 짱조리는 아주 실컷 웃어댔다고 합니다. 펑위샹아 너희놈 배신을 아주 밥 말아먹듯이 하더구만. 내 원래는 이놈 모가지를 따야 하는데 그래도 우페이프의 공군기지를 점령한 공을 봐서라도 내 살려는 주겠다. 근데 이제부터는 납작 기어야 된다 알았니? 만약에 다음에 이상한 김새가 있으면 내 그때는 아이 봐주겠다 오케이? 그러자 펑위샹은 알겠습니다 하며 이 대가리를 쾅쾅쾅 박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짱조리는 아주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고 베이징으로 척 향하는데 내 저번에 우페후 그놈한테 이 베이징에서 쫓겨났는데 이걸 봐라 이거 또 돌아왔잖니? 요번에 내 다시는 이곳을 아이 떠나고 뿌리를 박는 거 봐라야. 이어 베이징에 도착한 짱조리는 제일 처음으로 이 아들인 짱쉐량을 조용히 부르는데요. 아들아 요번 전쟁 아주 멋지게 해냈더라야. 근데 내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. 잘 들어라. 고숭링 그놈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. 그놈한테 절대로 이 군권을 넘기면 아이 된다 이 말이다 알아들었니? 그리고 수하의 장군들도 항상 너를 떠받들게 하고 네가 그놈들이 마음속이 왕이 되어 있다 이 말이다.
만약에 부하놈들이 마음속에 네가 아니다, 그 구호숭인 그놈이 점점 더 커진다면 그때 가선 그놈이 무조건 배신을 할 놈이다. 왜냐면 구호숭인 그놈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놈이라서 그러지. 그러한 놈들은 이 남이 수하에서 있기를 싫어하지. 언제든지 기회만 된다면 이 독립하겠다고 설치되는 게 바로 그러한 놈이다. 네, 이 장조린이 암만 얘기를 해줘도 이 장쉐량은 들은 채도 안 하는데요. 장쉐량 이놈도 이제 대가리가 컸다고 부친이 말을 흘려듣는 거였답니다. 이 장조린은 또 아들이 귀에다 대고 속삭속삭 이는데, 아들아, 새로 굴복한 투항한 군대들을 빼고 우리 원래 끈끈한 군대 10만을 베이징으로 데려와라. 네, 그러자 장쉐량은 깜짝 놀랐는데요. 아, 아버지, 이 베이징에 이미 우리 군사 5만 명이 주둔해 있는데 또 10만을요? 설마 이 전쟁이라도 일으킬 셈입니까? 그러자 짱조리는 헥! 하고 콧방귀를 뀌는데요. 이 한 개 나와 바리 안에 어떻게 두 개의 조직이 공존할 수 있겠니? 기억해라 아들아, 영원한 적이 없듯이 이 영원한 동맹도 없는 게란다. 항상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놔야지. 짱조리는 이 베이징에 15만 명이 대군을 주둔시키고 또 나머지 20만 명이 군사를 구어숭링한테 이끌게 하고 계속하여 남아시켰다고 합니다. 그러자 구어숭링은 이 주인 없는 우페후의 땅덩어리를 차지하는 걸 아주 식은 죽 먹기였다고 하는데, 이 베이징 안에서 이 맨날 날아오는 승전보를 들으며 아주 흐뭇해하던 짱조린한테 그만 뜻밖의 소식이 전해오는데요. 네, 그것은 바로 펑위샹이 순종산을 요청하여서 대통령직을 맡기려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. 네, 딱 봐도 펑위샹이 짱조린과 세력 싸움은 안 되겠지만 그 대통령직을 짱조린한테 맡기기는 배가 아팠겠죠. 그러자 아예 제3자인 순종산을 내세우려 하는 거였겠는데요. 이 순종산이 누굽니까? 짱조린이 아직 마적되었을 때부터 이 전국적으로 혁명을 발동한 위인인데요. 그 명성으로 보나 족벌로 보나 순종산이 짱조린보다 한참 선배인데요. 그러자 짱조린은 또 화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이 전쟁은 나 짱조린이 수만 명의 군사를 잃으면서 겨우 이긴 건데 순종산 간 먹고 왜 그놈한테 다 된 밥그릇을 바쳐야 하는 건데? 짱조린이 막아 나서자 이 펑위샹은 다른 방법을 쓰기로 하였다고 합니다. 네, 그것은 바로 여론이 힘인데요. 펑위샹은 전국에다가 이 신문을 쫙 뿌려서 지금 중국은 순종산이 대통령으로 되어야 한다고 여론을 움직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학생들부터 일떠나서 그 순종산을 베이징으로 모셔라고 이 시위 행진을 벌였으며 급기야는 전 국민이 꿈틀꿈틀 대는데요. 그러자 짱조린은 어쩔 수 없이 한 발짝 물러서기도 하는데요. 그는 이 백성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. 전에 웬스카이처럼 이 전국적으로 꽉 틀어잡은 세력도 그 백성들 앞에서는 꼼짝달싹 못하고 무너졌으니 말이었죠. 이어 1925년 순종산은 이 전 국민이 환영을 받으면서 베이징에 척 도착하였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정작 대통령으로 추대되는 일은 계속하여 미루고 또 미루어졌다고 합니다. 네, 왜냐면 바로 이 짱조린이 이 가운데서 방해를 놓은 거였었는데요. 순종산이 대통령을 해서 전국을 보살핀다고? 헤! 걔를 보고 지 몸이나 잘 건사하라고 해라. 요 딱 봐도 오늘 내일 하는 것 같던데 대통령은 뭔 대통령을 한다니. 짱조리는 이 순종산이 건강상기 문제를 이 트집삼아 대통령 취임식을 방해하였다고 하는데요. 네, 이제 베이징에서 이 펑위샹의 힘은 짱조린한테 상대도 안 됐고 그냥 구석에서 조용히 찌그러져 있을 수밖에는 없었으니 말입니다. 이 두 달도 안 돼서 1925년 3월 순종산은 이 건강상기 악화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중국이 봉건사회를 반대하고 이 혁명을 일으켜서 무너뜨린 한 시대의 위인은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.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짱조린 측에서는 완전히 그냥 축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. 은하야, 어? 또 은하 내하고 비길 수 있는 건데 이제 이 전 중국에 나랑 비길 수 있는 놈이 있으면 한 나와보라고 해라. 네, 순종산이 사망하자 이 중국에서는 이제 짱조린이 시대가 펼쳐지는데요. 전에 순종산을 추켜들었던 정치인들도 이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그 짱조린 편에 서면서 짱조린을 대통령으로 추천하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짱조린은 대통령?
그 이름이 영아이다. 역대 중국의 대통령을 보게 되면은 그 끝이 다 아이소터라야. 웬스카이는 결국 똥을 못 싸는 병으로 똥이 차서 죽었지? 또 어떤 놈들은 자살하고 어떤 놈들은 결국 거지가 되어서 굶어 죽었다며. 그러니 이 대통령이란 이름을 바꿔서 그 중화민국 육해군 대원수로 이름을 바꾸자. 이제부터 내를 대통령이 아니라 대원수로 불러라. 다들 알았니? 네, 짱주얼리는 이때부터 대원수로 불리게 되었으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사용했었는데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거의 황제 같은 모든 권리를 가졌다고 합니다. 이 시기는 그야말로 짱주얼리니 최전성기였었는데요. 혹시 기억나십니까? 세 번이나 굶어 죽을 뻔하고 얼어 죽을 뻔하고 맞아 죽을 뻔했었던 거지놈 짱주얼리니가 말입니다. 그러한 알거지 짱주얼린한테 뭐가 있었죠? 이놈은 오로지 배짱 하나만 갖고 날뛰었었는데요. 그리고 또 얼마나 수많은 역경을 이겨왔었죠. 말 그대로 이놈은 단두대에 올라서 목이 날아갈 뻔도 했었는데요. 그 뒤에 탕아후를 만나고 마적대가 되었었고 심지어 그의 적수인 펑링거의 장군이 칸차오씨도 이 짱주얼린한테 끌리워 찾아올 정도였었는데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건물들을 쓸어버리고 이 자신이 수하로 받아들이면서 그만이 제국을 건설하였었는데요. 이 전 세계 역사적으로 봐도 정말로 알거지로 시작해서 한 개 나라를 통치하기까지 한 사람은 극히 드문데요. 삼국시기 유비 또한 이 빈손으로 시작해서 관우와 장비를 얻고 이 총나라를 세운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것도 아닌데요. 왜냐면 유비는 황족 출신이잖아요. 비록 몰락한 황족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한나라의 황족 후계였으니 그 이름을 내걸고 발전한 영향이 컸었는데요. 이 중국에서 진짜로 이 빈손으로 시작해서 대업을 일으킨 위인은 명나라를 일으킨 주웬장과 짱주얼린 뿐인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. 참으로 아쉬운 일인데 이 짱주얼린이 전성기는 이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. 이제껏 그렇게도 잘해왔던 짱주얼린은 이제 노망이 오기 시작하는데요. 이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저지르며 그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